안녕하세요. 비핵화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UCI 온라인 컨퍼런스에 초대를 받아서 이번에도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제 친구인 이제 파이썰 야피가 안드로로지, 그러니까 남성의학, 불임이라던가 아니면은 발기부전, 이런 질환, 남성 질환 쪽으로 이제 센터를 만들었는데,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잘 되고 있어요. UCI 컨퍼런스도 사실 제가 처음에 갔었을 때는 연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코로나 오면서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오히려 더 훨씬 커졌어요. 물론 닥터 야피가 이제 워낙 재능이 출중한 사람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면도 있겠지만 거의 그 분야에서 좀 이름 있고 내노라 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강의를 할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60몇 명이더라? 하여튼 그렇게 60명 이상이 연자로 참석했고 아마 이런 학회는 없었을 거예요. 한 번도. 60명 이상이 참석했고 그 다음에 강의의 레지스터, 그러니까 등록한 사람이 1200명이 좀 넘었다고 해요. 그렇게 이제 굉장히 유명하고 커진 학회가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매번 강의해달라고 하는 주제는 제가 주로 하는 이제 팽창 임플란트 수술의 음경 접근법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해요. 이번에 이제 팽창 임플란트에 대한 얘기도 있었지만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진 것 중에 하나가 음경의 크기예요. 그리고 확대 수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미국에서는 확대 수술을 단순히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거라는 인식이 있어요. 있었어요. 지나치게 상업적인 의사들이 하는 수술? 이런 식으로 확대 수술에 대해서 그런 입장이었던 거예요. 한 2, 3년, 4년 전부터 확대 수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요. 이제 페누마라고 실리콘을 넣는 방법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닥터 엘리스트 쪽에서 이제 개발한 거고, 폴 프로이터라고 이제 그 의사는 음경에 이제 필러를 넣는 거를 주로 해요. 제가 보기에는 양쪽 다 서로가 좋다고 싸우는 형국이 약간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의사들은 확대 수술 같은 걸왜 해? 그건 나쁜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해줬던 얘기가 뭐냐면 당신들이 이거를 좋다고 생각하든 나쁘다고 생각하든 간에 이거는 이미 환자들이 원했고 이미 시장이 열리기 시작했으면 생길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런 일이 생길 때 그러면 이런 걸 원하는 환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입증된 안전한 방법을 제공해 줄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사들이 고민을 해야 된다. 어떠한 방법도 완전한 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의사들이 준비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줬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확대 수술에 대해서 아직까지 한계가 있는 수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어떤 확대 재료도 음경의 그런 변화무쌍한 형태를 맞출 수가 없어요. 굵기도 굵어지고 길이도 길어지고 안에 강직도도 딱딱해져요. 그러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다시 줄어들고 부드러워져요. 이러한 특성을 맞출 수 있는 확대 재료가 있나?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우리가 여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겠지만 앞으로 학회를 발표, 학회 활동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이게 의학적이라고만 하기 어려운 사회적 혹은 그런 면들을 고민을 하게 돼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진료실에서 환자 진료만 보면은 이런 생각할 일이 사실 잘 없거든요. 이제 한 10년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다른 질문도 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데이터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제 경험이라든가 제 의견에 대해서 물어보는 때가 오니까 조금 더 진료에, 제가 보는 진료에 대해서 다각적인 고민을 할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